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7월 4일이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먼데이 블루스에 다들 이렇게 서프링을 하시진 않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한번 간단히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아무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어떤 것이 있죠? 꼭 써보셨죠?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반응이네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뵙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은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다시 한번 살펴서 보면은 That's not.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what 어떤 것이냐면은 what people normally say.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 너무 말해 너무 빨리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다 찐따 같다고 했는데 님 되게 멋있다는 거 보니까 참 다른 사람이랑 다른 반응이네 정도의 표현. 그래서 That's not what people normally say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표현은 뭐냐면요, 오늘도 굿모닝 팝스에서 따와봤고요. 오늘 다 한글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그 뭐 작은 일에 연연하고 그래 너 정도의 표현. 딱 뉘앙스가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 정도의 표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지나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말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일단 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Hey,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정도 표현이 있겠습니다. 잘라서 한번 쪼개서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You, 당신은 shouldn't. shouldn't는 뭐가 연음된 거죠? 그쵸? should not이 축약되면서 shouldn't라고도 발음이 되지만 shouldn't, you shouldn't 이라고 연음될 때도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가시고요. 그래서 you shouldn't, 그 다음에 어디에 뭐뭐 따위에 이제 연연하다, 이제 지나치게 집중하다라는 동사가 dwell 있겠습니다. dwell, d-w-e-l-l 있는데 그래서 뭔가에 연연하다 할 때 전치사 on을 써주셔서 you shouldn't dwell on, 어디에 연연하지 마라. 근데 사소한 거니까는 the little things, 사소한 것들에 dwell on, 연연하는 것을 shouldn't, 하선 안 된다. 누가? you, 당신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Hey,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정도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간단한 다이얼로그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h, I gained half a kilogram. I gained half kilogram. 야, 나 500g 쪘어라고 A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는 B라는 친구가 아이고, 참 뭐 지가 뭐 보디가 다는 것도 아니고 야, 그 곱게 이렇게 야, hey,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Gaining half a kilogram is not a big deal, so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Hey, I gained 4 kilograms just this weekend, through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만 4kg 쪘거든. 그러니까 깝치지 마렴.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정도의 대도 않는 스킬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문장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덩을 짜서 한번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한번 shout it out 하실 수 있는 시간을 as alway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가볼게요. 연연하지 마. You shouldn't dwell on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the little things. 연연하지 마서. You shouldn't dwell on 어디에? 작은 것에, 사소한 것들에 the little things. 한 번만 더요. 네 이것만 연연하지 마라 했겠네. You shouldn't dwell on 어디에? 사소한 것들에 the little things. 합치면요,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딱 두 덩어리 잡으시면 되겠죠?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Hey,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아시겠죠? 이 덩어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탁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speak loudly 하실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가볼게요. 연연하지 마. 당신 연연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사소한 것들에. 잘하고 계십니다. 연연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 한 번만 더요. 연연하지 마야, 연연하지 마. 어디에요? 사소한 것들에, 찌질한 것들에, 짜잘한 것들에. 잘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연연하지 마세요. 당신 연연하시면 안됩니다. You shouldn't dwell on 어디에? 사소한 것에.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스킵해보면요, A라는 친구가 Oh, I gained half a kilogram.
I gained half a kilogram. 야, 나 500g 쪘어. 그러니까는 내가 성질이 우라통이 터지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 왜냐하면 now that I've gained 4kg just through this weekend. 내가 이번 주말을 통해서 꼴랑 이번 주말에만 now that I've gained 4kg through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만 4kg 쪘거든. 그니까는 hey,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Gaining half a kilogram is not a big deal. You got it? Let's be happy. 이렇게 해서 대단한 스킬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 이제 디테일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그죠? 뭐 딴 거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않는 먼저 전대건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점수 때문에 뭐 토익이라든가 그렇게 점수가 지금 당장에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의 경우에 아 점수에 뭐 10점 올리고 20점 올리는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that's not a big deal. That's not even a big deal. 진짜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점수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개가 Luck comes when preparation meets the opportunity. Luck comes when preparation meets the opportunity.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란 것은 Luck comes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오냐면 when preparation 적절한 준비가 확실한 준비가 meets 뭔가를 만났을 때 the opportunity 기회를 적절한 기회를 만났을 때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강의라는 아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쓰시고 이제 이게 돌아가셨죠. 패스드웨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네, 항상 마음이 새기고 있고 항상 그렇게 실천하려고 물론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I better not dwell on the little things, which means I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Not just for me, for everyone. Got it?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표현 작은 일이 연연하지만 오늘 표현 꼭 써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막 서울에서 지금 스터디는 막 흐지부지 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공지를 할게요. 주말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선릉이나 아니면 신천 서울에 있죠. 혹은 이제 대구 사시는 분들 혹은 안동 영주까지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 한 3명 이상 정도만 모이면은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아, 이제 같이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보고 또 제가 좀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꼭 필요한 말하는데 꼭 필요한 문법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발음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야매로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가르쳐드리는 건 되게 좀 어느 정도 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론이 형성이 안 되면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명 이상이면은 제가 한번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하니까는 꼭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아 저 여기 사는데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내 친구들 일에 있는데 일을 합시다. 전대건 여기 와서 하는 게 어떠니? 자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아시겠죠? 날씨가 뭐 많이 더워지는데 또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전대건이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표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